오늘은 시선 처리하고 얼굴 표정에 중점을 둔 연습이야. 내가 이 발의 방향이 바뀔 때 순간적으로 발을 내려다보는 그런 습관이 있나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초보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이 스트렝스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발의 동작이 바뀌면 몸의 순간적으로 균형이 깨지는데 그때 반사적으로 내 발이 어디 있나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데 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렝스 빌드업이 제대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이 방향이 바뀐다고 균형이 깨지지 않으니까 발을 내려다보는 습관을 이제 고치라고 그거 하나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발레는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이 힘든 표정이 드러나면 안 되는 운동 슬래시 아트라서 그 미소를 잃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하셔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두 세트를 연달아서 할 거야. 왜냐면 할 때는 내가 모르거든,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해보고 내가 이 클립을 올리면 나름 그래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리는 거야. 오케이. 5, 6, 7, 8,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